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레이는 작년 8월경에 신규 상장이 된 기업이고 그 사이에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기업 소개 좀 들어볼까요?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 영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진단 사업 영역이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 치료 솔루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 진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저 그 네 가지 장비를 팔고 있는데 주요 매출원은 그 CT 흔히들 아시는 그 CT인데 치과용 CT인 그 CBCT가 주요 진단 솔루션에서 주요 매출원이고 치료 솔루션에서는 그 동사가 영역을 확대를 해서 CBCT부터 그 CAD/CAM 3D 프린팅까지 솔루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 치료 솔루션 사업이 17년도부터 영위를 하였는데 이쪽 비중이 지금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향후 동사의 주력 매출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타 업체와 달리 경쟁력을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금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디지털 관련 솔루션을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CT부터 CAD/CAM 3D 프린팅까지 그 계열 수직 계열화를 시켜놨고 그 이로 인해서 동사는 그 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시술을 하면은 최소 그 방문 치과 방문 횟수가 5회인데 동사는 이 그 치료 솔루션이 원데이 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하루 만에 그 치료가 다 가능해지는 솔루션을 구축해 놓기 때문에 현저하게 치과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또한 그 소요 기간 같은 경우에도 그 5회를 방문했을 때 약 한 4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전부 치료가 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그 치과에서 그 기공소로 보철물을 보내서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제작을 한 후에 다시 치과로 보내는 프로세스였는데 동사 같은 경우 동사의 솔루션을 이용하면은 치과 내에서 그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그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프로세스로 그 하루 만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솔루션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사오는 경우가 많은데 동사는 전부 솔루션들을 자체 개발해서 이러한 자체 개발에 따라서 동사의 수익성도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는 사실 그 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잖아요. 저 가서 뭐 찍으면 그거 가지고 다 뭐 3D 프린트까지 해서 모철까지 끝나는 그런 건데 이거가 가장 큰 경쟁력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경쟁력들을 또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동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디지털 시스템을 그 디자인부터 그 제작까지 모든 게 치과 안에서 하루 만에 그 이루어지는 원데이 솔루션을 개발한 게 가장 큰 경쟁력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또한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동사의 경쟁력은 이러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의 그 수출 비중을 2018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중국이 약 35%, 미국이 23%, 유럽이 13%, 일본이 7%, 한국이 9%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글로벌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장비를 판매하여도 동사가 그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의사분들께서도 쓰시다가 뭐 불편 사항이 생겨도 동사가 실시간으로 이거를 그 AS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도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그 AS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업체가 글로벌하게 동사 포함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 이어서 신규 사업을 좀 최근에 주가가 동사가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단 동사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치료 솔루션이나
그 진단 솔루션 같은 시장 그 시장 규모 대비해서 그 교정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투정 교정 사업 솔루션인데 이 시장이 몇 한 5배에서 6배 정도 큰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높은 잠재 그 성장에 따른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현재 주가가 이러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신규 사업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사가 지금 기존의 치과에서 하던 방식, 그 교정 방식은 그 브라켓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치아 그 외 그 바깥쪽에 철사를 이어가지고 교정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투명 최근 들어서 심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투명 교정 솔루션 사업이 그 얼라인이 제일 먼저 그 시작을 하였는데 이쪽이 지금 얼라인이 지금 글로벌 투명 교정 장치 1위 업체입니다. MS 글로벌 MS 70%가 넘는 MS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동사가 지금 이 얼라인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지금 진출한 상황에 있고 지금 현재 그 올해부터 좀 이 투명 교정 장치 사업이 가시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사가 그 기존 글로벌 1위 업체인 얼라인 대비해서 그 장점이 그 동사가 개발한 투명 교정기의 그 장점은 그 가격이 일단 5분의 1 가격이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원데이 솔루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얼라인은 그 기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으로 치과에서 일단 디자인을 해서 기공소에 보내면 투명 교정 장치를 이제 기공소에서 만들어서 다시 치과로 보내주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그 동사의 그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교정 시간이 훨씬 단축이 되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동사가 이제 투명 교정 사업을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다면 이쪽에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타겟팅하고 투명 교정 장치 사업을 가장 주력으로 타겟팅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그 이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그 디지털 솔루션으로 개화하기 시작한 그 성장 초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디지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투명 교정 장치도 중국에서 성장세가 지금 가장 좋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이 중국 시장을 주력으로 타겟팅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쪽에서도 매출이 좀 의미 있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요. 뭐 그 사이에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도했다면은 사실 짭짤한 거는 교정이에요. 네.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그 교정 시장이 임플란트 시장을 1로 본다면 교정 시장이 한 그 5에서 6 정도로 5~6배의 큰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플란트 시장이 지금 글로벌하게 한 10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교정 장치가 한 5~60조니까 이게 임플란트 대비해서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실적으로 네. 이어져야 하는데 아, 예, 맞습니다. 실적들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동사의 일단 실적 패턴을 분기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는 상조하고 패턴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매출이 좀 몰려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8,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 187억 원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그 매년 두 자릿수 그러니까 30% 이상의 지금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컨센서스상 그 매출액이 736억 원, 그 영업이익은 130억 원으로 그 영업이익률 17.6%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지금 매년 5%에서 지금 11%, 17% 이렇게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 또한 그 329억 원, 515억 원, 736억 원으로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그 2020년도에 좀 더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추산했을 때는 2020년에는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200억 원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그 큰 폭의 성장 구간에 그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는 요인은 그 일단 동사가 크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단 솔루션하고 치료 솔루션이 있는데 치료 솔루션이 일단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 치료 솔루션 비중이 지금 매년 그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2020년에 이런 이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그 투명 교정 장치 사업이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좀 의미 있게 매출로 좀 잡힐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올해 실적도 그 과거
과거 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뭐 아직까지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네. 그 레이팅하지 않죠? 아, 그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하진 않았는데 일단 밸류에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PER 올해 대비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에서 PER 한 26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타 그 동종 업체인 뭐 오스템이나 덴티움, 디오 같은 업체가 지금 20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가 26배로 약간 할증,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증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비싸다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프리미엄이 좀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이 그 제가 방금 설명드린 투명 교정 장치 이 신규 사업이 그 프리미엄 그 할증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쪽 시장이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고 그리고 동사가 이쪽 그 기존 사업 대비해서 시장 규모가 5~6배 큰 사업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부분이 지금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돼서 동사가 좀 할증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서 네. 마무리할까요? 예, 올해 그 투자 포인트는 그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익성 동사의 두 가지 사업 분야 중에 수익성이 좋은 치료 솔루션 사업 분야가 지금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동사의 수익성 지속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동사가 신규 사업으로 투명 교정 장치 사업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동사의 그 실적 성장세는 가파르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